오늘 효성 씨랑도 절친입니다. 아, 왜 나한테 질문이 없지? 이상하다. 뭐 아, 이상한 질문인가? 키스 녹한 날마다 효성이네 고양이 빤다며. 어머 이게 웬일이야? 야 너 이런 맞아. 거 시킬 줄 알겠는데? 야 너 이런 맞아. 거 시킬 줄 알겠는데? 왜 이런 거 시켜 너는? 맞아요. 아니, 이게 뭐... 목요일 밤마다 항상 네. 고양이가 밥을 못 먹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대신 가서 밥을 주고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. 고양이는 오. 원래 자율급식이 되는데 아니 근데 우려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또 아니고 독설 나오네요. 예, 네. 약을 챙겨줘야 돼서 어. 직접 예 네, 제가 줘야 아, 되거든요. 약을. 그래서 네. 착한 친구야. 그래서 제가 비디오 스타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. 저거 오늘 어떻게 아이고 어떡해. 우리 블링이 밥은 어떡하나. 어떻게 두 분 거든요. 여기 계시니까 네. 어떻게 되는 거 오늘? 오늘 엄마가 있어요. 네네. 네. 아. 제가 수차례 했거든요. 아, 뭐 셔틀을 아, 많이 했어요. 셔틀? 아, 네. 약 셔틀을 제가 해외 가도 하고. 맞아. 어머. 어머나, 어머.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. 오늘 아침에 뭐 해줬어요? 아니, 밥을 쏘겠다고 약속을 했죠. 아, 네. 아니잖아요. 어, 이제 할 거예요. 네. 시크릿 전용 AS 기자예요. 뭡니까?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? 아니, 먼저 효성 언니 코텔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. 사진이 너? 진짜 연락 와가지고. 사진이 너? 진짜. 아니요, 아니요. 언니가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왔더라고요. 야, 코트가 이거 할 수 있잖아. 안 되더라고요. 좋게 말하면 도와주러 가는데 그럼. 어떻게 이러면 나 셔틀 담당이야. 아,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 지은 양 이렇게 했더니 지수가 사실 나도 뭐가 안 되는데 혹시 와줄 수 있어? 이래서 건전지 들고 또 가서 그렇구나. 키 있잖아요. 아, 키 배터리? 네, 그게 그걸 못 갈더라고요. 그걸 못 갈아요. 그래서 안 된대요. 그래서 다 해줘놨더라고요, 그거를. 아, 근데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. 이제 공구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요.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